안녕하세요, 리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공기청정기입니다. 구매 시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로 시작하여 가성비 제품, 프리미엄 제품, 디자인 이쁜 제품 순으로 정리해보았고 마지막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제품도 준비해보았습니다. 타임라인을 통하여 원하시는 제품으로 바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전에 고려하면 좋을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청구 기준인 2.3m의 경우에 사용공간 대비 청정면적이 1.3배 이상인 제품이 좋습니다. 30평 기준으로 방은 약 6평이고 거실은 약 10평인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AS입니다. 국내에서 AS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좋으며 대기업 제품의 경우 상당히 체계적인 AS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터 가격입니다. 접점 교환 주기와 필터의 가격을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작동 방법이 간단한지와 작동 소음이 작고 수면 모드를 지원하는지입니다. 소음의 경우 거실 제품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방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예민하신 분들은 수면 모드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후 해야 할 것입니다. 설치 시에 가습기와 같이 놓거나 화장실 앞에 두어 습기 많은 공간에 노출되어 필터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주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이면 설치할 공간의 가운데에 놓아서 청정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마다 정해진 필터 관리 주기에 따라 청소와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환경에 따라 더 빠르게 교체하거나 더 느리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해서 환기를 시키지 않는 것은 좋지 않으며 환기를 한 후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공기청정기로 흡입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구매 시 고려사항이고 가성비 제품 추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좁은 공간형 가성비 제품인 샤오미 미에어 3C입니다. 청정면적은 38제곱미터로 11.5평에 해당하고 수입 제품이지만 직수입으로 국내 AS 가능하며 별도의 변압기 필요 없습니다. 필터 가격은 만원 후반으로 저렴한 편이며 교체 주기 또한 약 1년으로 긴 편입니다. 공기질은 전면 LED창을 통해 숫자와 3가지 색상으로 알려주며 수면 모드 지원하여 31dB의 소음으로 작동됩니다. 잠잘 때 예민하신 분이 아니라면 크게 거슬리지 않는 소음입니다. 그리고 샤오미 미즈아워프를 통하여 원격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가격은 13만 9천원이며 종합 리뷰 점수는 94.42점입니다. 다음으로 넓은 공간 가성비 제품인 쿠쿠 울트라 12000입니다. 청정면적은 112.4제곱미터로 34평에 해당하여 가격 대비 상당히 넓은 청정면적 자랑하고 쿠쿠 제품으로 AS 잘 되어 있습니다. 필터 가격은 약 4만원대이고 교체 주기는 6개월에서 1년이지만 물세척 가능하여 수명보다 조금 더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공기질을 8단계의 색상으로 알려주며 스마트 모드를 지원하여 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들어가고 별도로 터보 청정 모드도 지원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제가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가격은 41만 4천원이며 종합 리뷰 점수는 95.62점입니다. 다음으로 좁은 공간 프리미엄 제품인 비스포크 큐브 제품입니다. 청정면적은 53제곱미터로 16평에 해당하며 삼성 제품으로 AS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필터 가격은 3만원대 후반이고 대화형 알림창을 통해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동 조도 조절 기능 있고 대화창 위에 색상을 통해 실내 공기질 한눈에 파악 가능합니다. 취침 모드는 20dB로 거의 소음이 없는 수준이고 삼성 스마트 싱스 어플을 통해 휴대폰과 연동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가격은 43만 6천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95.2점입니다.
다음은 넓은 공간 프리미엄 제품인 LG 퓨리케어 알파 오브제 컬렉션입니다. 청정 면적 114제곱미터로 34.5평에 해당하고 LG 제품으로 내구성 및 AS 잘 되어 있습니다. 필터 가격은 주필터가 36,000원이고 이외에 자가살균 필터 등 여러 필터 있습니다. 목소리 알림을 통하여 필터 교체 주기와 공기질 종합청정도 알림해줍니다. 인공지능 모드로 방향 감지하여 특정 공간 청정도 가능하며 인공지능 센서 3개까지 추가하여 빠르게 청정 가능합니다. 이외에 폐청정 모드도 있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께도 좋습니다. 가격은 171만 9천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100점이지만 올해 출시하여 리뷰 수가 4개로 적은 점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은 디자인 만족도 높은 제품인 LG 퓨리케어 에어로타워입니다. 청정 면적은 18.4제곱미터로 5.6평에 해당하고 LG 제품으로 내구성 우수하고 AS 잘 되어 있습니다. 필터는 약 6만원 정도로 교체 주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청정 선풍기는 있어서 홈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기 좋고 1단계 소음 25dB로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가격 대비 청정 면적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만족도를 얻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78만 2천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98.09점입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원룸용으로 좋은 제품인 코웨이 에어 카트리지입니다. 청정 면적 33제곱미터로 10평에 해당하고 코웨이 제품으로 AS 잘 되어 있습니다. 필터 가격은 2만 5천원으로 저렴한 편이고 특히 원룸에서 중요한 탈취 기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정음 모드 있어서 저소음 및 저전력으로 작동 가능하며 디자인 미니멀하여 있는 듯 없는 듯 잘 어울립니다. 가격은 16만 6천원이고 종합 리뷰 점수는 94.1점입니다. 이상으로 22년도 4분기 공기청정기 추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